누가복음 4장 25절 6절 그 다음에 7절 8절 예수님 당시에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됐다. 이것도 뭐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할게? 죄가 많아서 그렇다. 하나님이 벌을 줘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과부가 돼버리면 너 때문에 남편이 죽었다. 네가 죄가 많다. 이래가지고 참 그 삶이 참 한심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거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문둥병에 걸리면 너도 뭐예요? 아주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벌을 줘서 네가 이렇게 문둥병에 걸렸다. 이런 시대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바쁘게 하시는 일은 뭐라? 벌 주는 거예요. 과부 만들고 문둥병 두고 중풍 걸리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란 개념이 하나도 없는 그런 데. 요즘도 여러분이 잘못 배우시면 교회 다니면서 배우는 게 뭐예요? 전부 벌 받는다, 지옥 간다. 이것밖에 없어. 하나님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배우지를 못해. 네. 그것이 가장 큰 배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이 탁 오셔가지고 그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예수님이 선지자 엘리야 시대에 요 부분은 뺍시다.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엘리야를 하나님이 그중 한 과부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자, 이스라엘은 택한 백성이야. 하나님의 나라야.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 문둥이가 그렇게 많았어도 하나님이 그 선지자 엘리야를 그 많은 문둥이에게 보내가지고 그 문둥병을 낫게 해준 일이 없다 이 말이야. 이스라엘의 문둥이가 그렇게 많아도 아시겠죠? 엘리야가 그 이스라엘 문둥이 이스라엘 과부에게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하나님이 안 보냈다. 누구한테만? 어떤 과부한테만? 오직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멸시하는 그 죄의 땅 시동.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야. 이방인들. 그 시돈 땅에 살고 있는 시돈 땅에 그 사렙다라는 말에 살고 있는 한 과부에게 뿐이었다. 여러분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면, 유대인이었다면 이 말을 들으면 열받겠어, 안 받겠어? 열받죠. 예수님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스라엘에 그렇게 과부가 많았지만 그 과부 중에 한 사람도
과부를 고쳐주자. 딱.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많은 과부들은 과부들 한 사람도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그 도와준 일이 없지만 어느 과부에게는 갔다? 예, 네, 시돈 땅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그 악한 그 이방인 중에 과부가 있었는데 그 과부가 사렙다라는 마을에 사는 시돈 땅에 사렙다라는 마을에 사는 단 뭐예요? 한 과부에게만 갔다. 그러면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거? 왜 이스라엘에 그렇게 불쌍한 과부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과부들은 참 불쌍하게 살았어. 남편이 빨리 죽어버린 것도 정말 고통스러운 건데. 자기는 살아남았는데 주위 사람들이 자기를 다 뭐예요? 아, 주인. 그러니까 얼마나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 사람들로부터 소외받고 과부라고. 우리나라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저도 과부의 아들로 컸는데 예. 우리 아버님이 1950년. 그래서 그 당시에도 과부라는 말이 아주 나쁜 뜻을 갖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학교 가서 아버지 없다 그러면, 그러면 다른 애들 부모들이 뭐라 그럴까? 과부구나. 그리고 요즘도 우리나라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남편이 죽었는데 죽었다 그러지 않고 뭐요? 해외 출장 중이라고. 그래야만 과부가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요즘까지도 이런 판에 이 당시에는 그 과부로 산다는 것이 너무너무 설다 이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중에 그렇게 과부가 많았다. 과부가 많을 수밖에 없었죠. 그 당시에는 뭐 병 걸리면 뭐 끝나니까. 자, 그래서 이제 과부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는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살았어요. 엘리야가 선지자 임무를 끝나고 하늘로 승천했대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끝나고 그 엘리야가 누구에게 물려줘요? 선지자 일을 엘리사에게 물려줍니다. 바로 다음 엘리야 다음에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도 엘리사,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를 보내서 깨끗함을, 문둥병을 낫게 해주지 않았다. 네. 이스라엘 중에 문둥병 환자가 그렇게 많아. 안 했대.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수리아라는 말은 지금은 시리아입니다. 시리아라는 나라는 오늘날까지도, 오늘 이 시간까지도 이스라엘하고 뭐예요? 철천지 원수예요. 근데 엘리사가
그 시리아 사람 나만 장군이라는 문둥병 환자를 고쳐줬을 뿐이다. 이스라엘 백성 열 받아 안 받아? 열 받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배 보러 온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뭐요?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예수를 쫓아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고자 할 때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가서 떠나시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 말을 했을까? 사실 예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 한 놈도 안 고쳤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고쳤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어? 하나님은 저 이방인들 사람 취급하지 않고 우리만 사람 취급한다. 왜? 우리에게만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어. 지키게 하셨다. 응. 저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을 주지 않았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저것들 마음대로 우상 숭배하고 우리는 십계명을 받았는데 거기 보면 뭐예요? 우상 숭배를 하지 마라. 저 우상 숭배자들 이랬다. 그래서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들만 사랑하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예수님 뭐라고요? 아니요. 예수님은 시리아 사람도 고쳐. 시리아 문둥병 환자도 고쳐. 문둥병 환자도 누가 저주를 해서 저주받은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해. 시리아 사람. 문둥병 환자.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 자기의 선지자 엘리사로 하여금 그 나만이라는 시리아 사람을 문둥병을 고쳐줬다. 이거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기에는 아주 열받는 얘기야. 그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 문둥병자는 과부들은 한 사람도. 자, 이 말은 그 당시에만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민족의 신이라고. 유대 민족의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은 그런 신을 민족 신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신입니다. 그렇죠? 생명을 주시는 신이에요. 생명을 주시는 신은 무조건적 사랑의 신입니다. 무조건적 사랑의 신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주는 생명은 없어요, 그런 사람. 무조건적 사랑의 신은 생명을 주시는 신은 무조건 다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나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어. 너희들은
하나님을 너희 민족만을 위한 민족신으로 생각하고 있어. 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온 세상을 수리아 사람이라도,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미워하고 싫어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시리아 사람들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마리아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블레셋. 뭐 아말렉, 뭐 이런 이방인들이요. 근데 그 이방인, 이방인이 건강해도 하나님은 미워하는데. 이방인이면서 문둥병자라. 그거를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고쳐줬다. 그 말이, 이 말이 성경에 있게 없게 있습니다. 어디에 있다고? 구약 성경에 있어. 구약 성경에. 즉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은 나는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만의 하나님이기도 했다라고 그 얘기가 구약 성경에 딱 나와요. 그러니까 뭐 구약 성경은 뭐 폐지되어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는 정말, 제가 옛날에 벌써 한 20년? 네, 한 20년, 25년 된 것 같네. 구약 성경은 폐지되어야 되는가? 라는 것을 토론을 한대, 세상에. 신학자들이. 그 가서 막 한국에서 최고로 쟁쟁한 신학자들, 거기에 도울 김용옥 교수로 왔어. 네. 아시겠죠? 그래서 그분도 뭐 구약 폐지돼야 된다 그러더라고. 그러고. 지금 예수님이 이 말을 하는 것을 보면 구약이 폐지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구약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국 사람, 우리도 철저한 이방인들이에요. 한국 사람들도, 이방인 한국 사람들도 지금 예수를 하나님이 예수를 우리 마음속에 보내서 우리를 치유하고 계신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걸 봅시다. 문둥병에 걸렸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는 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그 왜 이스라엘 백성 문둥병 환자들에게 엘리사 선지자를 보내서 안 고쳐 주셨을까? 응?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벌 줬다. 하나님이 저주했다. 그래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뭐요? 버렸다. 우리는 지옥 가게 되어 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철저히, 어떤 하나님? 조건적 하나님. 우리는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문둥병 걸린 거 보니까, 우리는 죄가 뭐요? 많은 것 같아. 우리는 끝났다.
여러분이 그 당시에 그렇게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라면, 또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보는 사람들이 되어 있는 거요? 조건적. 그 조건적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치실 리가 없어.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 이 문둥병이 나야 되겠다. 그때는 병원도 없어. 네. 이거는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이야. 이거는 하나님이 준 병이라고 그러는데, 네. 네. 어째야만 나을 수 있어요? 그치, 하나님이 만약 나 같은 문둥병자까지도 사랑하시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길을 뭐요? 바라면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실 수 있다. 왜? 바라니까. 네. 그거요. 근데 바라지도 뭐요? 안 와. 하나님은 아직 아예 막 딱, 뭐, 집 팔고 땅 팔고 안 하면 천국에 안 보내준다. 딱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할 만해요, 안 해요? 네. 이런 거를 알아야 돼. 그러면 우리 오늘 이 시간에 나 시리아 사람 나만이라는 문둥병자는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그 엘리사를 보내 가지고 그 나만을 고쳐 줬는가를 좀 알아봐야 되겠죠. 그러면 나만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엘리사를 만나게 해 주셔서 고쳐 주셨을까? 뭐, 땅 팔고 집 팔고 다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천만에. 어떤 사람이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얘기했잖아요. 이게 이제 나만도 신이 내린 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나만이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도 신이 사랑하는 무조건적 사랑의 신이라면 나는 나을 수 있다. 그밖에 없어요. 우리의 희망은, 모든 인간의 희망은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면 좋겠다라는 희망밖에는 가질 수 없어. 하나님이 조건적이라고 생각하나, 뭐를 어떻게 해야, 뭐를 팔아야, 이럴 때는 우리는 희망이 없어. 희망 없어. 절망이야.
그래서 이런 그런 하나님이 뭐도 팔고 뭐도 다 하고 뭐 이래야 천국에 보내준다고 생각할 때는 절망에 빠져버려. 그래서 뭐 울고 불고 난리가 났지. 그게 다 뭐 때문이다?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몰랐어. 자, 그러면 우리가 나만 얘기로 한번 가서 나만이 어떻게 해서 그 문둥병이 났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여기 이제 아까 나만이 수리아 사람이라 그러는데 이 성경이 그래서 시리아를 아람이라고도 부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나만이 뭐라고요? 시리아의 군대 장관이야. 한 나라의 국왕이 왕이 제일 아끼는 사람이 뭐게 이 시대 군대 장관입니다. 왜? 그때는 맨날 그 나라들끼리 전쟁을 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군대 장관 그러면 뭐 요즘 말로 하면 합참 의장 또는 뭐 삼군 총 뭐요? 사령관 이제 그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그 군대 장관한테 달린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군대 장관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 왕 앞에서 그 왕에게는 아주 크고 존귀한 자였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나만 그러면 뭐요? 끄뻑 같다 이 말이야. 너무너무 귀한 존재였다. 그 이유는 뭐냐? 이유가 나옵니다. 이유는 전쟁만 쳤다 하면 다 이겨. 그러니까 얼마나 귀중한 존재예요. 그런데 나만 장군이 전쟁만 쳤다 하면 이기는 이유가 희한합니다. 아시겠죠? 그 힘, 뭐 때문에 이겼대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제 시리아는 이스라엘과 맨날 전쟁 쳐. 다른 나라하고도 전쟁 치지만 주로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쳐. 이스라엘하고 전쟁 치면 치가지고 앉아. 맨날 이겨. 그래가지고 이 당시만 해도 이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거의 식민지화 해가지고 조공을 받고 있는 데였다 이 말이야. 그런데 군대 장관 나만이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치면 이스라엘을 묵사발 내고 승리하는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요 여기? 하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나만을 도와줘서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이 나만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구약 성경의 대부분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항상 누구 편이야? 이스라엘 편이야. 근데 여기는 하나님이 누구 편이다? 나만 편이라는 거야. 시리아!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도 벌써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뭐예요? 이스라엘만의 민족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 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전쟁을 쳐서 이기는 걸 이제 왜 전쟁 쳐서 지면 어떻게 돼요? 다 노예가 돼요. 전쟁 쳐서 아람을 이기게 했다. 그 나만은 큰 용사지만 뭐더라? 문둥병자더라. 나만이 문둥병에 걸렸어. 나만은 야, 내가 이스라엘과 맨날 전쟁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죽이고 재산을 빼앗고 힘들게 하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나에게 뭐예요? 벌을 줘서 내가 문둥병에 걸렸다. 걸렸나? 이렇게 생각해. 근데 큰일이야. 왕도 고민이야, 지금. 아람 왕도. 왜? 자기가 가장 아끼는 이 남한 장군이 뭐예요? 문둥병에 걸렸으니 큰일이죠. 근데 이제 이 사실이 이 사실 다 알려져 있어. 이스라엘에서도 알아.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다. 그래서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다. 아는 소문이 이제 도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그랬게? 봐라, 하나님이 그 자식을 가만둘 리가 없지. 우리나라를 맨날 쳐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 주지 않을 리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문둥병자는 한 사람도 안 났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뭐요? 함께 하지 않았다는 얘기야. 왜? 무조건적 사랑의 자기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 전부 뭐요? 예. 네. 전부 조건적으로 뭐를 팔아야 뭐. 이런 거를 뭐 이런 이야기를 모르니까 지금 집을 팔고 어떻게 이렇게 해야만 구원해 주신다. 이런 식으로 아직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가르침을 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지고 고통을 받는지.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남한 장군은 이제 그 당시 아람 민족들은 리몬이라는 신을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리몬 신은 어떠냐 남자인데. 그 남자가 아주 삼국게 생긴 남자가 물고기예요. 그러니까 상반신은 남자고, 그 다음에 하반신은 뭐예요? 물고기야. 큰 물고기. 그래서 그 아람 백성들은 그거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남한 장군은 그 리몬신을 이거는 웃긴다. 이거는 웃긴다. 여러분, 참, 그, 큰 고목나무 앞에 가서 어떻게 할머니들이 이래서 하는 건 진짜 그 웃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 사람들이 진짜 웃기는 거예요. 그게 말이야, 와, 그 고목나무 신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런 신들은 전부 어떤 신들이에요?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 벌 주는 신. 그게 우상신. 그 우상신은 누가 만든 신이에요? 사단이 만든 신이에요. 악령들이 만드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 말도 안 되는 그 나무 앞에 가가지고 이랬었고. 자, 근데 이제 이 나만이라는 이 사람은 우리가 우리 왕이 그 림문신의 앞에 와서 맨날 이래. 그럼 나만은 어떻게? 왕이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앉았다 섰다 뭐 절하고 이런 게 불편하니까 그때 왕을 부축하는 사람이야. 왜? 왜 그래요? 왕이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이 나만밖에 없어. 부축하면서 언제 뭐를 찔러가지고 죽일지 모르잖아. 그만큼 왕은 나만을 어떻게 신뢰했대. 자, 왕이 탁 볼 때 많은 신하들이 있어. 신하들이 있지만 이 나만만 진짜 자기가 의지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인간이라는 것을 왕이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상을 강력한 인상을 왕에게 왕이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만은 순수하고 정직하고 그래서 나만 속에는 악령이 가득했던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는 사람이었다. 마,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좀 이렇게 세속화시켜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그 사람은 참 양심적이야. 이제 이런 얘기예요. 왜? 거짓말 하려다가도 뭐예요? 거짓말 하면 안 되지. 그러면 거짓말 해버릴까? 그건 악령이고? 아니야.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바른대로 얘기해야지. 그건 성령의 음성. 성령이란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는 성령은 모든 사람에게 악령도 말하고 있고 성령도 말하고 있고 우리는 그 사이에서 항상 뭐요? 선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성령 쪽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네. 성령이 뭐 이상구한테만 야, 이 자식은 줄만하다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성령이라고 해서 거품 품고 넘어지고 뭐 그런 게 성령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은 조용하게. 네. 악령도 속삭이고 그렇죠? 내 마음 속에 성령도 속삭이고 성령을 선택한다. 이게 성령을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 어렵게 생각할 가도 없어. 그 성령의 음성은 항상 무조건적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만큼 나만은 양심적이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하니까 무턱대고 림몬신을 숭배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우상 앞에서 절을 하다니
그러면서 그런 사람은 진짜 신을 찾는 사람이에요. 맞죠? 신이 있다면 이런 거는 신이 아닐 거야. 진짜 신은 어떤 분일까를 찾는 사람이 나만이었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근데 이제 자기의 직업이 뭐예요? 위치가 군대 장관이야. 군대 장관은 사람 많이 죽여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맨날 전쟁 치고 그러니까 양심에 뭐예요? 가책을 받는데 군대 장관이니까 전쟁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양심적일수록 우리가 그렇잖아요. 제가 그러잖아요. 암 환자들은 그래도 주로 양심적인 사람들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암 환자들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책임감이 강하다. 남에게 폐를 끼치기를 너무너무 싫어한다. 남 폐 끼치는 게 그렇게 미안할 수가 없어. 근데 어떤 사람들 뭐 남 폐 끼치면서 살아. 도무지 뭐. 그다음에 완벽하다. 완전주의다. 그렇죠? 예. 네. 뭐든지 일을 맡으면 완벽하게 하라. 자. 책임감이 강하다. 완벽주의다. 일을 맡으면 완벽하게 설거지를 하나 해도 어떻게 대충 하는 법이 없어. 완벽. 거기다가 뭐예요? 남에게 패키지기 싫어. 이런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 스트레스 받아 안 받아? 왜? 아무렇게나. 성령의 음성이라는 건 상관없이 막 이렇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나에게 피해를 줘도 뭐 피해를 주고 있는 줄도 뭐요? 몰라. 근데 나는 또 피해를 받고 있다고 말도 못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착할수록 착하면서 조건적 하나님을 믿으면 진짜 스트레스 많은 거야. 착하고 싶거든. 아예 하나님 뭐요? 조건적 하나님 같은 거 안 믿어버리면 그건 좀 괜찮아. 왜?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밉단 말이에요. 나는 완벽하게 일을 처리했으면 돼요. 옆에서 그냥 적당히 처리하고 나한테 넘기면 열받아 안 받아? 그러면 또 교회 가면 또 미운 사람은 천국 못 간다냐 또? 그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 아이 하나. 그래서 제가 무신론자였다고요. 그래서 무신론자가 돼야 뭐예요? 거짓말 할 때도 있고 그럴 수 있지. 그렇잖아.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남한은 그 이제 그 림몬 신전에 가서 왕을 부축하고 절한다는 얘기는 나중에 나옵니다. 그럴 만큼 그리고 여기 보면 그 왕에게 아주 크고 존귀한 자다. 이렇게 이제 정말 왕이 인간적으로도 신뢰하는 자다. 이제 이런 그러니까 정직하고 양심적이고 올바르게 살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일수록 어떻게
이런 우상신들은 이건 영 아닌 것을 알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그리고 또, 전쟁 쳐서 이겨야 되니까 사람, 뭐, 그 불쌍한 사람들 막 죽이고, 그러니까 또 뭐예요? 혼자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전자 꺼져가지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응급에 걸리는 거예요. 자. 나만은 진정한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 또 나만이 전쟁 칠 때 하나님이 도와줬다. 그 말은 나만이 시리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만 편이 되어주셨다. 자, 이러면 하나님이 나만을 그 악령이 주는 스트레스 때문에, 양심의 가책, 스트레스 때문에 이렇게 병이 났는데 하나님이 치유해 주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얼마 전에 아람 사람들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 그래서 아람 이스라엘 땅에 가가지고 작은 여자 아이 하나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보니 참 쓸모 있다. 그래가지고 얘는 그냥 아무렇게나 허드레일 시켜서는 안 되겠다. 얘는 참 총명하게 생겼고, 순수하게 생겼고, 그러니까 나만 장군 사모님을 수중 돌도록 좋은 자리를 배정받았다 이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아, 얘는 정말 참 똑똑하고 빠릿빠릿하고 정말 거짓말도 안 하게 생겼고, 얘는 나만 사모님의 여종으로 보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이제 나만 사모님의 여종이 된 거예요. 자, 이 여자아이가, 계집아이가 살던 그 동네에서는 뭐라 그러고 있게? 그 조그만 계집애가 죄가 많은 모양이지. 그러고 있다고 또. 그게 이스라엘에서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 이 여자아이를 잡혀가게 해가지고 나만을 뭐예요? 나만을 살리려고 한다. 그러면 나만 집에다가 어떤 사람을 보내면 나만이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입니다를 가르쳐 주면 되지. 그렇죠? 그러면 나만 장군이, 그러면 나 같은 놈도 사랑하시겠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의 문둥병을 낳아줄 수도 있겠네? 왜? 내가
시리아 장군이라도 그거를 상관하시지 않고 사랑하시는 무조건적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면.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뭐를 봐야 돼, 주시해야 돼. 이 여자 아이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아이인가? 그렇죠. 그걸 봐야 돼. 근데 여자아이가 이제 이 나만 장군 사모님을 수종을 두는데, 아, 이 사모님 표정이 상당히 어떤 때는 눈물도 흘리고 어둡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모님도 이 이스라엘의 이 여자아이를 참 사랑하게 된 거야. 신뢰하고. 그래서 사모님, 왜 그러세요? 사모님 슬퍼 보이네요. 그랬더니 여자들은 속에 있는 걸 어떻게 아주 쉽게 다 드러내요. 그러죠. 우리 남편 남한 장군님 문둥병이야. 그 남한 사모님도 뭐라 그랬냐면, 아마 너희 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남편 벌 준 것 같아. 그래서 문둥병 걸리게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얘가, 아니 장군님이 문둥병 걸렸었다고요? 사모님,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은요, 장군님도 사랑하세요. 근데 얘 말을 어떻게 믿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모님이 그 말을 믿었어요. 왜 믿었을까? 얘가 그 장군, 남한 장군 집에 와서 하는 짓들을 보면 믿을 수밖에 없어. 왜? 얘는 맨날 생글생글하고 댕겨. 그리고 아주 정직하고, 그러면서 행복해 보여. 8살쯤 됐다고 합시다. 행복해 보여. 그 너는 이 적국에 잡혀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종이 됐는데 왜 그렇게 행복하냐고. 아니, 하나님이 다 무슨 이유가 있겠죠. 근데 너희 나라에서는 뭐라고 생각할까? 아마요, 그 우리 이웃 사람들은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잡혀가게 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대부분의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런 하나님 안 믿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장군님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면서, 과연 하나님이 무슨 목적으로 나를 이곳에 보냈을까? 나를 지금 생각하고 있던 참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집에 와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여기에 저를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런 8살 난 어린 여자아이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의 귀중한
귀중하게 사용하시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야. 조건적 사랑을 가르쳐 놓으면 맨날 울려요 사람을. 예. 하고 천국 못 가겠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래. 그러면 너희 네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남편 같이 너희 나라 맨날 쳐들어가지고 전쟁하고 죽이고 재산을 탈취해오고 그래도 그런 우리 남편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사랑하신단 말이야? 물론 있죠. 자, 네. 와. 그래서 그날 밤에 남한 장군이 퇴근해서 들어왔을 때 부인이 남편한테 여보, 당신 저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그 내 수종들은 그 기지바에 알지? 당신 어떻게 봐? 오, 걔는 아주 특별한 애거든. 모든 것을 뭐요? 믿을 수 있어. 그렇지. 그래서 나도 걔가 수종되는 게 참 마음이 편해. 얘가 정말 똑똑하기도 하고 정직하기도 하고. 저런 애들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애거든. 여보. 그러면서 여보, 당신도 얼마나 정직해. 당신같이 정직한 사람, 신이 문득병을 준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제 말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 당신도 사랑.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대. 바로 그 조그만 기지바이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누가 찾던 하나님이요? 나만이 찾던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일개 대국 시리아의 군대 장관이, 그러면서 이 기지바이가 뭐라 그러냐 하면, 우리 주인, 나만이 우리 주인이죠. 그렇죠?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가 그때 사마리아에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를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가 그 선지자가 문둥 장군님의 문둥병을 뭐요? 고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딱 그거 얘기야. 지금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아주 재밌습니다, 이 얘기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것은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민족의 신이 뭐요? 아니고 조건적인 하나님이 아니다. 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조건적으로 가르치는 교회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교회에서 밀려나서
나는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믿는다 그러면 쫓겨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이방 나라에도 있을 수 있고. 왜? 왜 이방 나라에도 있을 수 있어요? 성령이 가르치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에게도.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은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온 세상이야, 이스라엘 뿐이 아니라. 그렇죠. 그렇게 되려면 무조건적 사랑이라. 그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가 짓. 세상의 모든 죄를. 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참으로 세상을 사랑하시는, 만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이스라엘의 적, 원수, 나만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자꾸 우리는 착한 사람만의 하나님, 율법을 잘 지키고 착한 사람만 사랑하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제한하고 그리고 절망하고 유전자를 꺼지면서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한 판국입니다. 하나님. 정말 성령이 우리에게 속삭여 주시는 완전히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예, 여기서 생기를 받았어. 우리의 꺼진 유전자들이 활짝활짝 켜져서 정말 우리가 치유를 받을 때 과연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여 주셨다고 감격하여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